현 UFC 패더급에서 복싱을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는다면 맥스 할로웨이와 켈빈 케이터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는 얼마 전 승부를 벌였으나 할로웨이의 완승으로 끝이 났고, 우리끼리 편한 말로 케이터 선수는 살짝 거칠게 표현하자면 피떡이 되었을 정도였는데요. 자신감이 붙은 할로웨이 선수는 경기 중 자신이 UFC에서 가장 복싱을 잘한다며 소리치기도 했죠. 자신이 말한 그대로 복싱에 일가견이 있는 할로웨이이지만 정확히 따진다면 할로웨이는 MMA에 특화된 복싱을, 케이터는 정석적인 복싱과 신체 조건을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맥스 할로웨이와 켈빈 케이터의 경기 분석과 더불어 양 선수의 격투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맥스 할로웨이입니다. 할로웨이라고 하면 패더급에서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하지만 키에 비해 리치가 짧기 때문에 먼 거리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신 상대의 펀치 거리 안에 들어가 많은 수의 타격을 놓는 볼륨 스트라이커 타입의 선수인데요. 복싱과 달리 MMA에서는 펀치 연타를 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할로웨이처럼 펀치 연타로 경기를 풀어가는 타입은 매우 찾기가 힘듭니다. 할로웨이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사각을 잡아먹는 풋워크와 들어가고 빠질 때 각을 잡는 움직임, 재빠른 펀치 회수와 순간적인 방어 동작으로 보완하는데요. 또한 할로웨이 같은 스타일은 압도적인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구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체력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드린 부분들이 경기 내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에 열린 컵 스완슨전을 살짝 들여다보죠. 상체를 앞으로 열고 두 손으로 스완슨의 팔을 건드려주는 할로웨이, 스위치와 사이드 스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각을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앞발을 스완슨의 앞발보다 바깥쪽에 두면서 포지션의 유리함을 지키는 할로웨이, 기습적으로 투를 친 뒤 얼른 무게 중심을 찾고 상대의 반격에 대비합니다. 스완슨이 들어오려는 기색을 보이자 열린 쪽으로 미들킥을 차서 타이밍을 끊어주는 모습, 앞발 스텝과 앞손 훅으로 사각을 잡고 들어가자 얼른 빠지는 스완슨, 걸어 들어가면서 투 훅을 준 뒤 위빙 연계를 통해 스완슨의 반격까지 염두에 주는 움직임입니다. 잽 하나를 치더라도 정면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서 스완슨의 뒷손과 멀어지는 할로웨이, 스완슨의 뒷손에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빼고 팔꿈치를 들어 방어합니다. 가드를 내리고 있더라도 상대의 공격 타이밍에는 패링과 체크훅으로 막아내고 귀신같이 각을 먹고 들어가서 게임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이처럼 할로웨이는 공격 하나하나에도 최대한 안정적인 각도를 찾아서 들어가며, 공격이 끝난 타이밍에 빈틈없는 수비 동작으로 자신의 장기인 인앤아웃과 펀치 연타를 소화해내는데요. 이런 할로웨이의 스타일이 가장 잘 발휘된 경기는 바로 브라이언 오르테가와의 시합입니다. 오르테가의 공격에 백스텝으로 빠지면서 뒷발을 사각으로 뺀 뒤 뒷손 던지는 할로웨이, 앞발만 움직여서 잽바디를 주고 금방 도망가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투스텝을 활용해 각도를 만들어 스트레이트! 펀치가 걸릴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지 않고 얼른 커버를 올려 수비해냅니다. 계속해서 같은 패턴에 당하자 아예 발을 붙이고 팔꿈치로 카운터 치는 오르테가, 오르테가의 좋은 움직임에 칭찬해주는 여유까지 보여줍니다. 기습적인 태클에는 한 팔로 프레임을 만들고 다른 한 팔로는 머리를 밀어주면서 얼른 일어나는 할로웨이. 오르테가는 할로웨이의 각을 먹는 플레이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할로웨이는 과감한 선제 공격과 펀치 연타를 통해서 난전을 이끌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것은 할로웨이가 맷집이 강하고 상대의 펀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잽 하나를 뻗더라도 직선으로 들어가서 상대의 반격에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순간적인 가드 반응과 머리 움직임, 각을 먹는 움직임으로 자신만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할로웨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손잡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좌우 스탠스에 모두 능숙하며, 복싱 경기를 펼치듯 쉬지 않고 다리와 상체를 움직이는 것도 MMA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엄청난 체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합니다. 다음은 켈빈 케이터입니다. 가면 갈수록 경량급의 거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케이터는 브라이언 오르테가와 더불어 헤더급에서 빅 유닛으로 분류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는 라이트급에서조차 사이즈에서는 밀리지 않을 정도로 큰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런 캐릭터의 핵심은 무엇보다 바로 잽인데요. 안정적인 밸런스와 정석적인 스탠스에서 최단거리로 뻗는 잽은 캐릭터의 경기 운영의 기본이 되는 공격이며 거리 유지와 셋업, 데미지 모두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선 공격이 강점인 캐릭터는 스트레이트 역시 위협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격 옵션까지 다양해지면서 더욱 무서운 선수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런 캐릭터의 장점들을 잘 나타냈던 셰인 보고스와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소 높게 올린 채 앞발을 트는 복싱 스탠스의 캐릭터. 패링으로 수비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회수 동작이 빠른 캐릭터의 잽. 잽과 동시에 머리를 낮춰 버거스의 카운터를 대비하고 쓱빡으로 버거스의 잽을 카운터합니다. 앞발만 움직여서 잽 집어넣고 빠지는 캐릭터. 버거스의 전진에 맞춰 거리를 유지합니다. 버거스가 공격적인 기색을 보이자 잽으로 끊어주는 캐릭터. 잽 카운터를 노려보지만 잽 회수 동작이 워낙 빨라서 가드에 막힙니다. 버거스의 힘을 씻는 펀치에는 패링 대신에 긴 두 팔로 걸어 잠그는 캐릭터. 로우킥을 찰 때도 가드는 잊지 않습니다. 원투 후에 곧바로 거리를 유지하고 잽과 앞손을 건드려주면서 버거스의 반격을 차단합니다. 가드를 바짝 올렸음에도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는 캐릭터. 킥과 태클까지 신경 써야 하는 MMA에서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서 두 손이 낫기 마련인데요. 캐릭터는 가드 틈 사이로 상대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근거리에서는 펀치를 섞기보다 방어에 치중하는 캐릭터. 앞뒤 스텝으로 리듬을 잡아보고 전광석화 같은 원투로 버거스를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거리 유지와 수비에 치중했던 캐릭터는 경기가 거듭될수록 빠르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는 견고한 수비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리를 박고 맞받아치는 터프함을 보여주고 적재적소의 킥을 섞으면서 컨비네이션을 활용하죠. 또한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같이 승부를 걸어주면서 헤더급 최고의 화력인 제레미 스티븐스를 충격적으로 눌러버리는데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 케이터는 더욱 공격적인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UFC 초창기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스타일로 변신하고 상대가 거리를 좁혀도 빼는 대신 같이 갖다 박으면서 근거리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레슬러 출신인 케이터는 안정적인 태클 방어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스티븐스에 이어 댄 이게마저 꺾으면서 타이틀전의 유력 후보로 다가섰습니다. 그렇게 주먹 운영이 굉장히 뛰어난 할로웨이와 케이터가 붙게 되었습니다. 잽 위주의 직선 공격을 애용하는 케이터와 상대의 사각을 파고들어 연타를 집어넣는 할로웨이는 누가 이기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마침 할로웨이가 볼카노프스키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 2연승 중이던 케이터에게는 패더급 내 최고의 복싱왕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지금부터 지난 2021년 1월에 열린 두 선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두 선수 모두 상체를 앞으로 열어서 손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로우킥으로 이득을 챙기는 케이터. 잔발 스텝으로 가볍게 들어가보지만 케이터가 안정적으로 빠져버립니다. 각 먹고 들어오자 몸을 틀어서 맞춰주는 케이터. 위아래로 흔들어보지만 케이터 속지 않습니다. 케이터의 잽을 패링으로 막아내는 할로웨이. 들어갈 타이밍이 보이지 않자 가벼운 로우킥으로 포인트를 따냅니다. 몸을 젖혀 잽을 피해낸 뒤 몸의 반동을 이용해 펀치 연타를 넣는 할로웨이. 지속적으로 앞손을 건드려주면서 케이터의 잽을 저지시킵니다. 계속되는 로우킥. 펀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 케이터에게 아주 좋은 공격입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케이터의 뒷손. 앞손 훅으로 가드를 건드린 뒤 복부를 때리는 레벨 체인지. 이야, 이번에는 얼굴로 변화를 줍니다. 패턴을 심어주고 이용하는 영리한 움직임이죠. 위아래 펀치 페이크 후 뒤차기로 복부 가격하는 할로웨이. 시야가 좋은 케이터도 이번에는 놓쳤습니다. 할로웨이가 주먹에 힘을 실기 시작하고 뒤차기 이후 케이터의 체력이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부터는 할로웨이가 기어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잽 타이밍을 주지 않기 위해 옆으로 빠지다가 먼저 들어가 버리는 할로웨이. 킥 페인팅 후 사각으로 빠지면서 어퍼 투. 뒷손 주고 가드 올리게 만든 다음 사각 잡고 연타. 마주보고 있을 때는 손싸움으로 최대한 잽을 저지하고 본격적으로 연타 모드가 발동되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나갑니다. 가벼운 바디 잽에도 카운터로 반응하는 할로웨이. 케이터에게 공격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의도인데요.
복싱 경기를 하는 듯 할로웨이는 리듬을 타고 케이터의 펀치에 모두 반응을 해주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애매한 로우킥에 곧바로 카운터 연결. 야금야금 충격이 누적되면서 케이터의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들어오자마자 카운터 허용하는 할로웨이. 꽤나 강한 펀치였으나 맷집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위력적이진 않지만 킥을 섞어주면서 옵션을 다양화하고 높은 볼륨을 통해 케이터의 공격턴을 차단하는 할로웨이. 케이터가 밸런스를 잡으려고만 하면 펀치로 흐름을 끊어주고 무조건적으로 같이 주먹을 내면서 케이터를 괴롭힙니다. 그러자 강한 단발성 펀치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케이터. 난타전을 빼지 않으며 승부를 걸어보지만 오히려 이것이 도구로 작용하고 할로웨이의 움직임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주먹이 교차하는 상황에서도 머리를 완전히 뺀 뒤 사정거리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할로웨이 때문에 케이터의 후속타가 허공을 가릅니다. 흥분할 수 있는 시점에서 다시 침착하게 손싸움해주고 킥으로 견제하는 할로웨이. 베테랑다운 완급 조절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몸이 굳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케이터의 미들킥. 앞손으로 카드를 유도한 뒤 바디샷을 날리고 다시 사각으로 빠집니다. 케이터의 몸이 굳자 과감하게 엘보우 날려보는 할로웨이. 피니쉬 기회를 잡은 할로웨이가 마음먹고 펀치러쉬를 감행하고 최대한으로 유효타를 쏟아붓다가 케이터의 반격 타이밍에 귀신같이 빠져버립니다. 왼쪽 각을 먹었다가 금세 오른쪽 각을 먹는 할로웨이의 신들린 움직임. 만약 케이터처럼 리치가 긴 선수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끝이 났을 것 같은데요. 늑골과 안면을 동시에 커버할 정도로 팔이 긴 케이터가 쓰러지지 않고는 있으나 추후 선수 생명에 걱정이 될 만큼 유효타를 허용하면서 2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발을 붙이고 받아쳐봐도 머리 움직임으로 모두 흘려내는 할로웨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페인팅과 손싸움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바디 잽부터 케이터의 머리 움직임을 끝까지 따라가는 할로웨이. 잽잽2로 복부까지 건드려주면서 패턴을 다양화하고 어쩌다가 큰 주먹이 얹히지만 이는 맷집으로 버텨냅니다. 케이터의 사우스포 노림수. 그러나 머리를 바깥으로 빼면서 어퍼훅으로 돌려주는 할로웨이. 랩트훅을 칠 때도 머리 움직임을 잊지 않으면서 케이터의 펀치를 흘려냅니다. 커버링이 높은 케이터. 그러자 복부 찔러주는 할로웨이. 펀치 페인팅 후 바디킥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레프트 어퍼까지. 이렇게 되면 또다시 케이터가 큰 위기에 몰리는데요.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케이터의 투지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스텝 1-2 시도하는 케이터. 지금까지 할로웨이의 거리로 먼저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통한 것인데요. 일반적인 선수라면 일발 역전이 나올 법한 공격이었지만 할로웨이의 맷집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집중력 끌어올리는 할로웨이. 지칠 것 같으면서도 지치지 않는 엄청난 체력입니다. 더킹과 스웨이로 펀치 흘려내는 할로웨이. 마지막까지 공격 시도하며 3라운드를 마칩니다. 어느덧 4라운드, 겨우 1분여의 휴식이지만 할로웨이의 움직임은 다시 1라운드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투 흘려내고 훅 투, 잽 쳐내고 원 투. 사각 잡으면서 기회 엿보지만 케이터가 따라 움직이자 무리하지 않습니다. 바짝 올린 커버에도 빈틈 찾아 찔러주는 할로웨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 케이터. 또다시 할로웨이의 일방적인 구타가 시작됩니다. 이 와중에도 잽으로 툭툭 건드려주며 리듬 잡는 할로웨이. 어떻게든 버텨내고는 있으나 차라리 미래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 나아 보일 정도입니다. 할로웨이의 사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견고한 커버링이 KO만큼은 막아내고 있지만 언제 끝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장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오죽하면 태클까지 시도해보는 할로웨이. 와, 복싱 경기도 아닌데 200대 이상의 유효타를 허용한 케이터. 신나게 때리던 할로웨이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하고 이번에도 피니쉬에 실패하며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마지막 5라운드, 이 경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케이터도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격을 허용했고 일발 역전을 노려본다 해도 할로웨이의 강한 맷집 때문에 이 역시도 어려워 보입니다. 가뜩이나 맞추기도 힘든데 맞아도 끄떡 않는 할로웨이. 이제는 사각이고 뭐고 그냥 터프하게 밀어붙입니다. 완전히 불타오른 할로웨이. 중계진을 향해 말을 거는 여유까지 보여주는데요. 자신이 최고의 복서라며 소리치며 케이터의 주먹을 보지도 않고 피해버립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실제로 연출해버리는 할로웨이.
집중력과 리듬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적당한 흥분감을 유지시키면서 자신이 왜 UFC 최고의 복서인지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어느덧 유효타 300회 이상을 성공시킨 할로웨이, 공격하는 할로웨이나 맞고 있는 케이터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할로웨이가 7점 차 이상의 큰 차이로 만장일치 판정승에 성공합니다. 그동안 할로웨이가 수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냈지만 이 경기가 커리어 사상 최고의 퍼포먼스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네요. 네, 오늘은 UFC 패더급 최고의 복싱왕을 가리는 할로웨이와 케이터의 경기에 대해 리뷰해보았는데요. 할로웨이가 다시 한번 벨트를 차지할 수 있을지, 케이터가 데미지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